A10의 최대 활약은? 네. 걸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천덕꾸러기였거든, A10이. 네. 왜 써먹을 만한 전쟁이 안 났단 말이야. 근데 걸프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A10은 이게 욕을 사실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느리잖아. 이게 최대 시속이 7,8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에 살아남기엔 너무 느리다. 그 다음에 외관까지 못생기니까 막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산 낭비라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 공군이 무슨 계획까지 세운지 아세요? 가지고 있던 A10을 전부 다 육군한테 넘겨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F-16이 또 지상공격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 부분의 이 A10의 임무가 F-16한테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A10의 입지가 좁아드는 그 순간 걸프전이 터져요. 밤에 5군단 소속의 AH-64D 아파치 35대가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우회해서 메디나 사단의 기동 예비대인 제2전차 여단을 야간 기습하는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네가 아파치가 침투할 예상 루트에다가 대공포 있죠. 대공포, 23mm 대공포. 그거를 빽빽하게 배치를 해놔요. 아니나 다를까 격렬한 대공포 화망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격을 못하고 후퇴해요. 아, 이거 완전 아파치의 개망신입니다.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격 헬기의 단독 침투 개념이라는 건 정말 무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독 침투를 절대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이제 공군과 작전을 연계해요. 그러니까 3월 28일에 제 101 그 공수사단 소속의 아파치들이 메디나 공격하고 비슷한 상황을 또 겪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바로 뺐어요. 바로 빼고 공군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공군에서 뭐가 날라오냐? A10이 날라와요. 방귀회장 뿡뿡이. 아, 한 번 또 지나면서 부욱 한번 해줬죠. 아, 작살이 난 거야.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 거네요. 네. 아파치는 사전에 A10과 함께 공군한다. 그렇죠. A10이, 그러니까 아파치가 가기 위험한 데는 A10이 가는데, 근데 이 A10도 또 약점이 있다? 뭐냐 하면 얘가 외과 수술이 안 돼요. 쉽게 해서 정밀 타격이 안 된다고. 아주 국소적인 타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또. 그럴 때는 아파치가 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해야 돼. 미국은 요걸 조합해요. A10하고 아파치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후다닥닥 할 때는 A10 했는데 국소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정밀 외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파치가 가요. 이거는 사실 미군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 얘기 들은 바로는 네. A10은 뭐 거의 완벽해요. 뭐 오폭 빼고는 거의 완벽한 아, 그러네요. 공격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진화를 거듭해요. A10이. 그러니까 이 걸프전을 계기로 미 공군이 커다란 감명을 받아서 A10 개량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폭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뭐야? 정밀 타겟팅 포드가 없다. 그래서 A10에다 정밀 타겟팅 포드를 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스롭 그루먼사의 라이트닝 2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죠. 이거는 이제 F-16하고 F-18에도 탑재되어 있는 정밀 타겟팅 포드예요. 그 다음에 얘가 주로 A-10의 주간 공격만 했었거든. 근데 이제 야시 장비가 아까 그 개량됐을 때는 야시 장비가 있었지만 그 야시 장비가 좀 부족해요, 얘가. 그래서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이 A-10이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원을 하나 그려놨죠. 아, 모니터 같은 건데. 네, 이 소형 모니터를 보고서 매버릭 센서가 탐지하는 그걸 보고서 요거를 럭 온을 걸고 이걸 그 미사일을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봐도 이런 이 정도에서 발사기 이렇게 표적을 맞추기에는 좀 어려울 예, 것 같은데. 예, 더군다나 이게 혼자 타잖아.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혼자서 이거 락 온을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아파치처럼 말이야. 예, 두 명 타야 돼. 두 명이 타야 돼. 예, 뒤에 이런 애는 예. 그래야 확실한 수가 예. 있어. 그래서 이거 하려면 고된 훈련 과정하고 엄청난 숙달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네. 아까 업그레이드가 그렇죠.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한 거. 혹시 두 명이 타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두 명 안 타.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닝 투 타겟팅 포드를 포착한 목표물을 아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MFCD, 즉 다목적 칼라 화면 디스플레이 두 개를 설치해요.
그래서 정밀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XR 타겟팅 포드라는 것도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XR 타겟팅 포드는 뭐냐면 GPS 유도 방식의 폭탄들 있죠. JDAM 같은 거. 야, JDAM. 그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아.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해요. 그래서 21세기 전장에 필요한 정밀 교정 능력을 더욱 부여하기 위해서 A10을 더욱 개량한 게 바로 A10C예요. 이 A10C 공격기 사업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냐면 DSMS, 그러니까 디지털 무장 관리 시스템하고 CICU라고 해서 중앙 인터페이스 제어 유닛. 한마디로 아날로그 계기판을 완전 디지털로 바꾼다. F16에 들어가는 그 컥핏, 디지털 컥핏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야, 이 컥핏이 예. 완전히 이 전 모델보다 굉장히 세련되어 그렇죠. 있네요.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조종사의 업무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호타스라고 있어요. 이게 Hands on Throttle and Stick 라고 해서 많은 그 조작을, 뭐야, 이거 스틱 있죠? 네. 그 조종관. 거기에다가 기능을 부여해요. 간단히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21세기의 미 공군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데이터 링크죠? 데이터 링크도 가능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탑재를 해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발달된 대공 경보 무기 경보 시스템도 탑재를 하죠. 아, 그러니까 예, 예. 아군 부대나 네. 공격 헬기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네, 주고받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상 부대하고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그러니까 곧 네. 아파치하고의 네. 어떤 그 조를 네. 항상 마련한 그렇죠.라는 얘기. 아, 네? 여기서 아파치가 끼어들어요. 아, 안 됩니까? 아,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280달 280대가 A10C로 개량이 완료가 되고 이 이후에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제 주날개 교체 작업이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HMCS 즉 헬멧 조준 시스템까지 이제 탑재가 되죠. 아. HMCS. 네, 네, 네. 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A10C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풀 업그레이드. 네. 이거 뭐라 그러지? 풀 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얘는 그럼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에 F-35가 나왔잖아. 야, F-35를 다 쓰려고 했다고. F-35로 모든 걸 다 대체하려고 했다고 미국. 아, 그래서 F-35로 A-10을 대체하려고 했었어요. 뭐 그럼 예. A-10을 전부 퇴역시킨다? 예, 그런 계획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F-35가 자꾸 배치가 늦어졌잖아. 왜? 비싸서? 네. 너무 비싸잖아. 네, 그다음에 뭐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F-35의 배치가 지연이 되는데 대체할 기체가 없으니까 A-10을 173대까지 감소시키는 대신에 A-10을 유지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미 공군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A-10기를 퇴약해서 절감되는 비용 42억 달러를 F-35를 사는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A-10 보니까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거든. 얘가 순수한 결정체 그러면서 같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F-35가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되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니까 A-10이 정비성이 좋잖아요. 90몇 프로가 예, 예. 정비성이 좋은데 정비 시간도 짧아. 그러니까 예. F-35가 한번 작전 나갈 시간에 A-10은 네 번을 작전 나갈 수 있어요. 유지 비용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응. 야, 그래서 2015년에 또 IS 격퇴전이 한번 있었거든? 그때 A-10이 갔다고. 여기서 또 한 번 능력을 발휘했거든, 얘가. 그래서 당시에 그 미 국방장관이었죠. 애쉬턴 카터가 A-10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요. 아. 왜냐면 얘가 감명을 받았거든, 국방장관이. 야. 그리고 심지어 무슨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냐면 F-16보다 낫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F-16보다도 A-10이 훨씬 낫다. 값도 싸고. 그 다음에 F-35는 또 계속 또 질질질질 끝나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보고서가 올라요. 만약에 값비싼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근접 지원에 보내는 게 맞냐? 그렇지. 한 대 그거 작살나면 얘 몇 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공군이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결정이 화끈하게 뭐라고 내려지냐. 2022년까지 운용을 연장한다고 결정이 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공군력 강화 사업 프로젝트가 통과되면서
2030년까지 A10이 281대로 운용을 연장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 이야. 얘를 따라올 수 없었던 거. 아, 야. 성공했네요. 그치. 야, 얘. 아, 얘 멋진 놈이네. 네. 운까지 따라주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네. 앞으로 보는 이 A10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 모든 인터페이스 자체가 디지털로 완전 다 싹 바뀐대요. 그래서 모든 그 배선 같은 것도 디지털 제어로 다시 다 싹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야, 얘는 네. 안 없어질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거. 네.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버전이 있어요. AIM 9X라고. 이게 뭐냐면 헬멧 마운티드 아까 있잖아요. 네. 그거. 고개만 돌려서 조준하는 거야. 그치. 얘도. 그러니까 얘 이런 AIM9X가 이제 달리고, 그래서 얘가 사실 A10이 공대공 레이더가 없거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전에서는 A10도 이제 뭐야? 충분히 공중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AIM9X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뭐 웬만한 예. 얘 이상의 전투기들이 날아와도 이거 뭐 다 상대할 그러니까 수 있겠어요? 웬만한 뭐 한 3세대 전투기까지는 근접전에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있으면 예. 아무튼 2030년까지 A10의 명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미 미 국방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아, 네. A10! 네! 야, 정말 매력적인 놈이었습니다. 예, 사나이의, 사나이의 공격기죠. 아, A10은? 네네.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시는데? 우리 소니 PD님? 약간? 아, 이게 못생긴 게 아주 멋있어요. 예? 예. 아, 아무튼. 네. A10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네, 아유, 뭐, 덕분에 A10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A10. 저도 A10도 한번 좀 가슴에 한번 그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좀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한번 A10 가슴에 한번 그린 티셔츠 한번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네. 원터치 이후에 또 비전이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요즘 요번 A10이 대활약한 데가 어딥니까? 걸프전 아닙니까? 걸프전의 전투 한번 화끈하게 가보겠습니다. 걸프전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전차전 카푸지 전투 한번 화끈하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 예고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자르자. 하지마. 다시 할게. 비전! 기다려주세요. 아 설마 따라할 수 않겠지 또? 아니야. 그럼 몰라. 그것도 우연의 일까? 몰라. 늘 우연의 일지에 우리는 부닥쳐야 되나? 몰라.